자, 얘가 인상 쓰고 있죠? 네. 화났어요. 아, 네. 어, 김정민이다. 너무 귀여워요. 인상 쓰는 것은 어떤 표정이냐, 이때? 입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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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정민 노래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표현 같은 건데. 자, 유리 씨. 우와, 정답. 오. 안경이 내가 봤을 때는 자리 이동이 오늘 안 할 것 같아. 선생님 너무 편파적으로 끼신 거 아니에요? 네? 한 사람만 너무 예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마이너스 10점이야. 오늘 너무 쌈딱이야, 쌈딱 오늘. 오늘 쌈딱이야, 진짜 쌈딱, 쌈딱 가죠. 자, 워가 없는 노래는 김정민 노래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과연 이건 어떤 노래에 들어가는 워워올까? 워워 잔치 한번 하고 갈까요? 맞아요. 네. 자, 워만 듣고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는 거. 첫 번째 워 주세요. 갑자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급 워를 썼어요. 다른 평상시 워보다 약간 고급 버전. 네,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마지막 마지막 사랑. 아, 요거 동시에 대답해가지고. 마지막 너무 들어가 마지막이. 마지막이 맞아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아, 맞아. 이제 두 번째 워 한번 맞춰야 돼. 무한지. 땡. 아니야, 무한지. 대오댄서. 땡. 투유. 아니요? 어, 강희. 사랑. 아니, 애인. 애인 정답. 어, 자. 와우. 생각처럼 쉽진 않았어. 네가 자, 세 번째. 이거는 다들 아시는 거구나. 이 노래 너무 좋아. Goodbye My Friend 같은 경우에는 공기 반, 통증 4, 소리 1 정도로. 통증 4. 근데 약간 같은 뭐 워지만 다 다른 느낌으로 다 남성들이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동물 같은 남자의 그렇구나. 어떤 애절함? 아, 이 부분이 사실은 또 메인이죠. 이 아마추어들 입장에서는 까딱 잘못하면은 약간 비호가 맞아. 개망신 당해요. 근데 사실 자신감 없는 데거든요. 워를 흘려요. 뭐 산에서 야호 하는 것처럼 야호. 호하고 어하고 섞어서 야호 호호호. 여기서는 약간 목도 열어주고 두꺼워야 되고 배심이 나와야 되고 호흡이 많이 빠져나와야 돼. 호호호. 똑같아요. 잘했어요. 아, 괜찮습니까? 세호 씨 잘했어요. 호흡을 뱉어야 되는구나. 세호세요. 다크호스.